안녕하십니까. 성공팁 과학톡 최강기업의 조진혁입니다. 오늘도 막강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최강기업을 만나볼 텐데요. 아니 그런데 초아 씨가 또 사라졌어요. 저랑 약속까지 해놓고. 초아 씨 도대체 어디 가신 거예요? 진혁 씨 저 여기 있어요. 저 없다고 또 울고 계신 거 아니죠? 저는 바로 지금 대구! 오늘 최강기업의 본사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 멀리 대구까지 가셨구나. 아, 당연하죠. 최강기업 MC인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최강기업의 비밀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제대로 파헤치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업을 소개할게요. 화면 스타트! 케이 메디컬 시대,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임플란트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오늘의 최강기업,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초아 씨, 잘 부탁드려요. 진혁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최강기업의 기술력을 완전 정복하겠습니다.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우리 초아 씨, 보기 좋아요. 자, 그럼 구호부터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공팁! 과학톡 최강기업! 또 모델인가 봐요. 이렇게 반겨주니까 너무 기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초아 씨. 어서 오십시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여기는 쇼룸인가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의 히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주요 사업, 그다음에 이제 주요 제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쇼룸입니다. 치과에 가시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구강을 비추는 등인데요. 봤어요. 치과 가면 위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기존에는 할로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가 이제 뭐 최초로 LED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수술하시는 의사분들이 좀 편한 시야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이고요. 와. 예,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치과용 3D 프린터라 그래서 이제 디지털 덴티스트리로 이제 그 비즈니스가 바뀌고 있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임플란트 회사라고 들었는데 임플란트 관련된 제품은 없나요?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임플란트 제품입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치아 모양까지 치아를 이렇게 씌우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들은 이제 그 치아 모양을 임플란트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치아 모양을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거든요. 실제 임플란트는 이 뼛속에 심기는 그 나사 형태의 보철물이 임플란트입니다. 그럼 이 나사가 임플란트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실 그 대표님을 만나뵈러 왔거든요. 그러세요? 드디어 오늘 최강기업의 수장님을 만났습니다. 신기봉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최강기업 소개부터 해주세요. 잠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어제 우리 초아 씨 만난다고 잠을 잘 못 잤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증명했습니다. 네. 먼저 최강기업 소개부터 해주세요. 네, 우리 회사는 임플란트 중심으로 해서 의료용 LED 수술 등 치과용 그 3D 프린트, 치과용 고리 시대 등 그 네 가지 핵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우리 차별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로 2020년 7월에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우와, 네. 아주 우리 회사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아, 예. 네.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 네. 우리 최강기업을 창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원래부터 의학 쪽으로 종사를 하신 건가요? 아니죠. 저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치과 임플란트계 영업사원으로 출발을 해서 유통 임플란트 유통업을 창업을 했고 그래서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고객들을 만나게 되고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멋져요, 우리 대표님. 그러면은 이렇게 네. 창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네. 주변에서도 엄청 만류도 심하고 네. 힘든 점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저희 가족들부터 제 아는 지인들 모두 다 반대를 했죠. 응? 유통업에 좀 성공했다고 제조업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 무모하다. 네 경험 가지고는 실패할 게 뻔하다. 그런 반대를 엄청나게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귀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아, 네. 이런 대표님의 열정과 노력이 모여서 바로 장영실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연구개발에 힘쓴다는 말 아닌가요? 기업 경영자로서의 제일 그 중요한 큰 존재의 이유는 우리 기업의 장기적인 그런 생존과 지속 성장이죠. 이걸 달성하려면 핵심 경쟁력이 R&D 경쟁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330명 직원 중에 한 50여 명이 R&D 인력이고요. 매년 우리 매출액의 약 한 10% 정도의 R&D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 덕분에 정부에서 기술혁신형 기업의 타이틀도 주고 우리 정부 과제도 수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치과 걱정 갈 일은 없으시겠어요? 치과요? 네. 와, 왜요? 장비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아, 치과. 그렇죠. 치과, 치료는 치과에서 해야 돼요. 네. 네. 회사 매출의 약 10%를 연구개발에 쏟는다는 건 그만큼 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연구개발 부서를 안 볼 수 없겠죠?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확인할 수 있어도 될까요? 책상을 유지하되 기대를 어떻게 바꿀 것 같은데 그리고 나를 통해 너무 많이 늘어나거든요. 관리하는 문제니까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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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좀 앉으세요. 여기 연구개발 부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임플란트라고 하는 제품하고요. 임플란트 위에 올라가는 상부 구조물, 표면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어떤 표면을 적용할 거고 그다음에 저 나사원은 어떻게 형성하는 게 제 환자한테 더 도움이 될지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런 손님이 있어요. 제가 그 보면 여기 외형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표면 눈으로 눈으로 보시면 눈은 두 개인데 아 그런 거예요? 네 눈으로 아니 형님을 봐봤어야 알죠. 아 알려주셨어야죠. 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거로 보니까 약간 이렇게 점처럼 커칠커칠하게 표면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요거를 그냥 막 이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나사산 자체가 그게 그냥 일반 나사 형상으로 보이지만 저게 좀 안정적으로 잇몸이 잘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고정도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반영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렇게 되면 주변 뼈에서 되게 붙는 면적이 늘어나서 안정적으로 고정력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잇몸 뼈에 홀을 내는 그런 정도의 도구입니다.
잇몸뼈가 다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구멍을 내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장비까지 또 개발을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뭐 총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도구, 제품을 연구하고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저희가 제품을 디자인해서 샘플도 하고 이게 또 임상실험까지 하게 되면 최소 한 2년 이상.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게 뭐 원재료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심 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많은 고려를 해서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감기업의 핵심 기술 부서네요. 여기가 바로 이 부서가 없으면 체감기업이 안 돌아가겠는데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임플란트 회사니까요. 이런 일을 하시면 중요한 업무를 맡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연봉이 세실 것 같은데. 그럼 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는데 좀 더 부자 받을 수 있게. 좀 더 조금 부족하다.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또 모여 계시는데 네.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요? 예, 저희는 이제 3D 프린터를 개발하는 팀이고요. 보시면 안에 좀 미세하게 이제 액체가 담겨져 있는데 용액을 빛으로 꽂혀가지고 제작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저 용액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와, 너무 신기해요. 임플란트를 수술할 때 보조기구로 사용될 수 있는 서지컬 바이트라는 제품이 있는데 서지컬 바이드요? 예. 그게 뭐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형태가 이제 서지컬 가이드인데요. 네. 보시면은 저희가 뭐 마우스피스 그런 것처럼 생겼죠. 이렇게 물고 있는 거 마우스피스처럼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보시면 안에 이제 이런 구멍들이 나 있거든요. 저 구멍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임플란트가 수술된 자리를 안내를 해주는 그런 보조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하나 3D 프린터기로 뽑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돼요? 이런 그 제작물을 하나 만드는데 39분 정도. 그래서 이 프린터가 이제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하는 것들을 사람 손을 떨어주는 그런 용도로 초창기에는 개발이 됐다지만 요즘은 이제 성능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해가지고 저 제작 속도도 이제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사람 뭐 전문가의 버금가는 그런 이제 속도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됐습니다. 체감기업 맞습니다. 아니 뭐 임플란트 장비부터 뭐 치과 의료 장비 뭐 3D 프린터 등 좋게 말하면 도전인데 달리 말하면은 좀 일을 버리시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안주하는 그 스타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주하면 뒤처진다라는 생각, 도전 없는 성공 없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도전을 즐겼던 것 같고요. 요새는 좀 겁이 좀 많아졌어요. 이제는 좀 주저하게 되시는. 이제 겁이 많아졌어. 사업 타당성도 좀 분석하고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업계에서 인정한 깨끗한 임플란트라면 우리 최강기업만의 특별한 기술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세척이라는 데 제가 이제 주목을 했고요. 내 가족에 심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깨끗한 임플란트를 만들자는 목표로 설정을 했고 우리 회사만의 그런 유일무이한 클린 공정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척기에 대한 설계부터 그 부품들까지 자체 설계를 해서 개발을 했고요. 최대 28단계까지 하는 완벽한 세척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정에 불량이 없는 임플란트라는 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심는다는 생각으로 세척에 신경 쓰신다는 말씀이 진한 감동을 주네요. 그렇다면 체감기업의 임플란트는 어떻게 생산이 되는지 그 생산 공장으로 제가 한번 직접 가보겠습니다.
되네요. 우와, 이게 뭐예요? 이게 임플란트에 가공되는 티타늄입니다. 아, 그 자재가 티타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아, 크기가 다른데요? 아, 제품 임플란트가 뼈 대신에 사용을 하는데 구치부하고 전치부에 사용되는 치수들이 달라서 파이별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소재를 티타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빨이 뿌리 대신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퓨어 티타늄을 사용하고 있고요. 생체 친화성이 높아서 뼈 세포가 결합하는 유일한 금속입니다. 이게 티타늄으로 가공된 임플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임플란트예요? 네. 아, 더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뼈랑 네. 잘 붙게 하는 것도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기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아, 네. 그럼 제가 가서 할게요. 우와, 이거 로봇이네요, 로봇? 네, 맞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산업을 통해서 제가 로봇 장비로 표면에 대한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 로봇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제품은 표면 처리 전에 제품이고 이거를 설비에 투입을 하게 되면 설비 안에서 블라스팅이라는 표면 처리를 통해서 기존에 매끄럽게 가공된 제품을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표면 처리를 하고 나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매끄러운 건 잘 빠지게 돼 있는데 거칠면 좀 더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럼 일부러 거칠게 해주는 네, 거예요? 그렇구나. 신기하다. 여기서 2차로 이제 산으로 표면 처리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표면 처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표면 처리를 한다고요? 조금 전에 하는 표면 처리는 초정밀 가공을 해서 매끄럽게 나온 표면을 거칠게 만드는 공장이고 여기서 2차로 산으로 표면 처리를 해서 최적화된 표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산으로 표면 처리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면 처리를 하고 2차 세척으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표면 처리 이후에 상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표면 세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표면 처리부터 28단계 세척! 뭐 독성 테스트, 뭐 포장, 뭐 멸균, 와 진짜 깐깐하게 깨끗하게 처리하는 임플란트 기업이 많네요. 대표님,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공장을 쭉 둘러보고 왔거든요. 근데 주변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공정 과정이 진짜 많더라고요. 네. 혹시 방송이라고 조금 늘리신 건 아니시죠? 당연히 아니죠. 네. 의료기 제품이고 우리 그 가족과 국민들의 인체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당연히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70개국에 제품 수출되고 있는데 K-임플란트의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멋지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봤죠? 이게 저희 K 메디컬입니다. 아 저까지 막 자부심이 생깁니다. 지금도 이렇게 열일하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한테 우리 대표님 영상 편지 한번 가시죠. 네. 회사는 회사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고 본인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는 거고 그 성장의 덕을 우리 회사가 가지는 것이고 이게 진정한 윈윈이니까 우리 서로 윈윈하도록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화이팅하자. 네. 우리 대표님의 직원분들이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이고 감동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우리 최근에는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 투명계정 사업 분야에 국내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 기반 투명계정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구강 유산균도 출시를 하여 구강에 관련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건강의 시작을 우리 회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혁신적인 그런 제품 개발과 서비스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임플란트 중심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K-메디컬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이 뿜뿜 생겼습니다. 저도 자부심이 뿜뿜 생겼습니다. 우리 대표님 재치까지 겸비를 하셨어요. 아이고, 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습니다. 네, 사랑해요.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임플란트를 이제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역으로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시대. 바로 오늘의 최강기업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언제나 성공팁 과학톡 최강기업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술을 이끄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성공팁 과학톡 최강기업이었습니다. 바람 불면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바람 느낄게요. 제가 직접 와서 제 두 눈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너무 이랬나? 되게 외부인은 출입 금지가 되었습니다. 네? 저 그럼 못 들어간다고요? 아, 한 번만 모여주세요. 한 번만. 아, 그러면 제가 한 분 정도만. 그러면 저희 카메라 감독님께서 잘 찍어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제일 처음에 눈을 딱 크게 얘기해 깜짝 놀랐네. 아, K 메디컬을 책임지는 최강 기업.